계속해서 매주 수요일이면 만나는 시간이죠.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오늘은요 저랑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약간 철학적인데요. 네. 여러분이 바라보는 현재의 모습 어떤가요? 저의 현재의 모습이요? 네네. 굉장히 마음에 안 들죠. 뭐 누가 봐도 마음에 안 듭니다. 아, 왜 그러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사실 별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일부러. 왜냐하면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또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네. 맞아요. 이 사는 게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 현재 내 모습이나 지금의 상황을 고민하거나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다섯 명의 이 현대미술가들이 자신만의 시선으로 현재를 재해석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미술 작품으로 탄생한 현재는 어떤 모습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작가들의 시선을 따라가 볼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누구나 다릅니다. 어떤 곳을 또 어떤 눈높이로 또 어떤 눈길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져 보일 텐데요. 오늘 문화가 있는 날에서는 자신만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가들을 만나봅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은 늘 궁금하기 마련인데요. 이번 전시회는 다섯 명의 작가들이 자신을 느끼는 대로 현재의 우리 삶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와, 전시실이 너무 멋있어요. 네, 영상도 있고 또 아리랑 노래소리도 들리고 정말 멋진 작품들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전시를 기획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기획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강릉 사람이라서 서울의 현대미술을 지방 고향에 좀 알리고 싶어서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전시 제목이 아리랑인 이유는 아리랑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 나에 대한 질문으로서부터 어떤 예술을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라고 하는 것, 현대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읽혀져야 되고 어떤 식으로 보여져야 될까, 어떻게 어떤 것이 아름다움인가 하는 물음들을 전시장을 통해 전시를 통해서 공유하고 싶은 작가들을 모아서 이 다섯 개의 시선을 가지고 여기 강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잃고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가졌고요. 또 생활의 여유는 생겼지만 어쩌면 오래전에 이 마음의 여유는 잃었는지도 모르는데요. 작가님, 여기는 특이하게 영상 작품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영상 작품 접하기가. 저 개인적으로 영상 작품 참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그 아리랑 오래된 정원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정원이 제 삶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도의 삶을 살면서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가, 내가 왜 그 쓸쓸한 도시 길을 걷고 있느냐를 보니까 근원이 땅에서 왔고 땅에서 오는 어떤 것은 슬픔과 기쁨들이 교차해 있는 어떤 것이더라고요. 생텍시페리의 사막에 어딘가 우물이 있다고 하는 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막이 아름다고 얘기하는 그것은 사막이 험난하지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우물이라는 희망 때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도시의 삶마저도 어떤 근원의 어떤 우물들, 근원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작품을 통해서 좀 얘기하고 싶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만 보며 달렸던 지난 날을 뒤돌아보며 이제는 어떻게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될 시점임을 이야기하는 작가. 아마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안녕하세요. 전시실은요 너무 화려하다 그럴까? 아름다워요. 네. 제가 추구하는 어떤 작품의 어떤 부분에서 회화의 전율적인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전율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부분이 전체고 전체가 또 그 부분일 수 있다, 이런 어떤 부분에서 부분을 봤을 때도 그림이 되고 또 그것이 모여서 또 전체가 또 부분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이 조각적인 어떤 부분의 어떤 그림이 된 거고 하나가 완전해지지 않고 그 서로 다른 어떤 그 대립적인 어떤 상태가 만났을 때가 가장 완전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그 사용하고 있죠. 혼자가 아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상징하는 작품들. 그런데 상당히 낯선 방도 있었습니다. 네. 다른 전시장이랑 좀 틀려요. 왜 작품이 이렇게 없어요? 조금 썰렁하죠. 네. 지금 제가 전시하고 있는 게 다른 작가님들은 이제 자기 작품을 전시를 한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갤러리를 다시 꾸렸어요. 갤러리 안에 다시 갤러리를 만든 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갤러리스트가 돼서 따로 작가를 선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제 작품이 아닌 거죠. 제가 선정한 작가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전시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시가 되는 것보다는 그림 한 점이 이렇게 전시가 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집중력 있고 어떤 밀도 있는 전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를 꾸렸습니다. 고정관념을 벗어나 자신만의 색깔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또한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이겠죠? 자, 이번 방에서는요. 눈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이 시간의 흐름을 통찰하는 작가의 시선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작가님 전시실에 들어오니까요. 굉장히 아기자기한 것 같기도 하고 따뜻해요. 작가님이 의도한 컨셉은 뭔가요? 네, 저는 이번 전시의 컨셉은 산 그리고 물이에요. 보통 산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물 속에서 오랜 세월 쌓인 다음에 그게 힘을 받아서 솟구쳐 올라서 산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래서 산봉우리가 처음 되는 게 아니라 물에 의해서 비, 바람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봉우리를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제 그림도 그 오랜 세월을 묻어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산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반짝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한 그 산과 물의 언어랄까 이런 식으로 작품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 이 자연의 일부입니다. 이 헤아릴 수 없이 아득한 시간을 지나서 흙과 바람과 그리고 물과 세월이 산을 이루듯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내가 된 거죠. 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사는 집을 통해서 현재를 해석한 작품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벽면이 온통 다 작품이래요.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작가님이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여기 컨셉이 네. 어떤 컨셉인지 좀 궁금한데요. 제 그림은요. 그 꿈의 그 집짓기로서요. 그 사람들의 편안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에 가면 가장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피곤할 때 가고 싶은 곳이 집이고요. 그래서 집에 누워 있으면 아침에 새로운 것을 해야 되겠다고 아침 일찍 힘차게 나오잖아요. 충전의 장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보금자리이자 충전의 장소. 그리고 화려하지 않지만 항상 따뜻함을 느끼는 곳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 재료는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인 한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불빛 같은 것을 이용해서 별도 그리고 불 켜져 있는 집, 또 어떤 집은 불을 끄고 나름대로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안의 세계들을 나름대로 조금씩 매일 제가 있었던 일들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멀리서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요. 그 안에 사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집은 인간 군상이기도 하죠. 조금은 어렵지만 이 독특한 개성으로 현재를 표현한 작품들. 그래서요, 더욱 천태만상 다양한 우리네 모습과 일맥상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현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정말 다섯 개 시선을 쭉 보면서 나의 현재는 어떤가,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정말 그렇습니다. 제 자신을 좀 한 발 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되네요. 아, 네. 직접 네. 가서 우리 작가의 시각으로 현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보면서 딱 한마디로 정의하진 않았지만, 정의되긴 어렵지만, 아,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그렇죠. 그리고 나와는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요. 정말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걸 느껴주시니까 저 또한 참 뿌듯한데요. 네.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현재가 있고 또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시선으로 또 현재의 나와 또 현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 잘 봤습니다. 생방송 강원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간은 6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